잘 맞아야 되겠죠. 일주일에 세 번 체육 시간입니다.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찾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과연 이 체육 시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게 될까요? 아이들한테 좀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요. 딱 그 맞는 나이 또래에 맞는 놀이터가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수업에서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. 오늘 배울 종목은 축구. 그런데 좀 색다른 축구랍니다. 공에 집중해 열심히 뛰는 아이들. 여느 축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게임의 룰은 새롭습니다. 자, 차렷! 자, 상원이! 압수! 주영이요! 세민이요! 오늘 이렇게 뽑힐 줄 알았어? 아니. 깍두기 될 줄 알았어? 네. 왜? 제가 못해서. 잘해보자. 잘해보자. 아, 진짜 개 골 안 들어간다. 자, 욕설은 퇴장입니다. 축구하면서 욕도 막 줄여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막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막 껴안으면서 스킨십 하면서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가 이제 골을 넣어도 애들이 그냥 잘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게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그 저도 기분이 많이 좋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. 체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. 모두가 골고루 즐겁게, 친구들과 더 가깝게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제 체육 수업을 받고 선생님 저는 체육이 좋아졌어요. 운동이 좋아졌어요. 를 처음에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.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